오늘은 용병 연패 이후 요네 덱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네 팔렙 덱 구성입니다. 도전자 토큰이 나온다면 에이스나 바이를 올려 집행을 받아주세요. 그럼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라움은 약간 상대 뭉쳐있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죠. 요네는 피오라를 같이 둬서 도전자를 최대한 빠르게 터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밀은 반대편에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원거리 챔피언들은 바닥에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요네 아이템은 루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딜템으로는 라위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거학, 인피, 정손, 구인수 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템을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데 수훈이나 가엔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은 딜템은 피오라한테 주시고 오렐로는 카이사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전자 관련 시너지, 아카데미 관련 증강체, 준비태세라는 증강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사기예요. 상대를 3초간 무장해제 시킵니다. 이제 자세한 건 게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터템은 곡궁을 먹어줍니다. 아이템은 BF 대검이 나왔습니다. 빵색 구슬에서 벨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강체 판도라 아니면 도전자인데 도전자를 먹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힘까지 획득하죠. 초반 2-1이나 2-2, 2-3까지 용병이 뜬다면 용병을 받아줄만 합니다. 이번 크립에서 6골드가 나오기 때문에 레벨업 눌러주겠습니다. 누르는 이유는 갱플랭크랑 미포를 노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러면은 최대한 세게 내야겠죠. 에이틀린 대신 고물상, 익스 올리면 될 것 같고요. 흰자리에 스웨인이 더 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스웨인 올려줍니다. 프런들의 칼고물상 해줍니다. 이겨줍니다. 에이틀린 붙었고 퀸 갱플까지. 이러면 일단 용병 받아줍시다. 일라오이 빼고 다 팔면 골드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권 위주로 정찰해주면서 이번 판은 이기는 용병보다는 연패 용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템 처리가 안 되죠. 이성이 잘 붙지도 않았고요. 까비 이러면은 일라오이 붙여주고 아크랑 그브 코그모까지 다 사줍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장갑을 먹는 게 좋습니다. 라위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제 한 마리 올려줄 건데 아크를 올리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쌍발총 받아주면서 1골드라도 더 뜯는단 마인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앵플랭크한테 아이템 써주겠습니다. 초반 타이밍이기 때문에 돈을 뜯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템을 넣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용병을 깰 때는 뭐 우르곳이나 요네한테 주고 깨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갱플랭크 2성 찍으면은 갱플랭크 2성으로도 깰 수 있습니다. 용병 4연패 아빠가 나왔습니다. 아엔 바로 만들어주고요. 꿈까지 넣어줄게요. 레벨업은 다음 턴에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대로 한 턴 더 갑시다. 까비 3일은 사줍니다. 이러면은 랩업 눌러줍니다. 두 번째 증강체 준비태세가 너무 좋죠. 이거는 준비태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도전자긴 한데 제국하는 것 같고 요네 빈집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요네 하겠습니다. 도전자랑 준비태세 먹으니까 우르곳이 나오네요. 여기서 우르곳이랑 바위까지 올리면은 굉장히 세지긴 합니다. 약한 데가 많죠. 조금 더 확실히 지겠습니다. 아이템은 일단 조개 루난 만들어줍시다. 아, 용병 7스택 지금 상황으로도 웬만하면 깰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딱 요정도만 돼도 깰 수 있습니다. 플랩 찍으면 바로 깰 것 같습니다. 한 턴만 더 확실히 맞을게요. 8스택부터 보상이 확실히 좋아서 상대가 조금 많이 됐네요. 자, 여기서 미리 7렙 찍고 7렙 상점을 봐주겠습니다. 요정도?
이렇게 가주겠습니다. 깬 것 같죠? 아, 돈도 안 쓰고 쉽게 깼습니다. 아, 8스택 보상 먹어보겠습니다. 다크 이성. 난 화공 점지판이었네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드였으니까 거의 한 140골드 줬죠. 플레이 찍혔습니다. 눈에 태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돈이 완전히 많을 때는 인강체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에 할게요. 가이사. 일단은 오리 하나 빼줍니다. 바위, 다행, 무난, 눈에 주고. 아이템 각이 조금은 애매하죠. 벨트 하나는 모렐각 봐야 되고. 안 쓰는 것들 정리해줍니다. 이후 팔아줄게요. 조금 더 돌려봅시다. 소라. 소라 이거. 다음 논에까지 줍니다. 일단은 카밀 잠깐 빼줄게요. 자, 이제 4-2에 도전자랑 무장 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음 피오라 요네 이성을 찍었다? 이러면 이제 막을 상대가 없죠. 이대로 화장실 갔다 와도 순방할 것 같습니다. 레오나 이성 행자 그냥 깔끔하게 버릴게요. 이게 가장 셀 것 같습니다.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 럭스 이성이긴 한데 귀엽죠? 아, 이겨줍니다. 드립에서 아이템은 지팡이. 어, 뒤집게. 뒤집게 먹으면 도전자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로 찍어 누르겠습니다. 도전자 먹고. 오리 하나 빼면서 8도전자 줍니다. 일단 도전자는 브라움 주겠습니다. 도전자 덱이 세라핀 덱 잘 잡죠. 좋아요. 자, 마지막 증강체 도전자 분장. 이거 먹으면 10도전자 되겠는데요? 일단은 도전 하나 내리고 오리 하나 써줍니다. 상대도 요네긴 한데 귀엽네요. 됐어. 자, 이제 브랩 가면 될 것 같습니다. 5-2쯤에 딱 가면 되겠네요. 아봇 리산드라가 나왔습니다. 힘 붙여주고 상성을 봤을 때 그냥 덧발. 덧발에 얼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피오라 덧발. 브라움 얼심. 이번에 연운 1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심을 넣어서 만화 30을 채워줍니다. 얘는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줍니다. 아, 이겨줍니다. 랩업하고 그냥 룰루로 강화술사 1롤 한두 번만. 여기까지 눈에 붙여줍니다. 덧발이 있기 때문에 3캔치한테 한번 안 먹히죠. 갑니다. 전투가 10초 만에 끝나네요. 1롤을 조금씩. 유미 나왔으니까 레오나를 그냥 바로 버려줘도 됩니다. 경호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레오나 버리고. 아, 3이라만 나오면 10도전 할 수 있죠. 아, 도전자 싸움 바로 썰어줍니다. 전투가 8초 만에 끝났습니다. 왕 먹어줍니다. 유미 리롤 조금 더 해볼게요. 아미라 아미라 오리 하나랑 룰루 빼고 10도전자 해줍니다. 유미한테 도전자 줄게요. 계속해서 리롤 해줄게요. 근데 질 수도 있으니까 잤나 오리 하나는 챙겨줍니다. 놓치진 않을게요. 구경들 하러 왔네요. 약간 히든 시너지 발견해버려가지고. 10도전자
상대는 약간 용가리가 있긴 하네요. 바비 유미 이성 아이템은 총검 리롤 다 돌리면서 이제 인 삼성 견제해주고 우리 요네 삼성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사 모두가 날 기다린다. 아이사 내 차례다. 자, 가짜 컷 도전자 보내줍니다. 도전자가 진덱 힘으로 밀어붙이면 잘 잡죠. 입니다. 이성 계속 리롤 보내. 살생을 위해 사냥하지 않아. 타코가 되게 많이 팔려있어서 보내가 올라오긴 합니다. 피하나 그냥 버릴게요. 아 떴다. 그러면 무조건 요네 집행이라 바꿔줍니다. 상대는 혁신가 세라핀데 요네 삼성 좋습니다. 아이템은 카이사 아이템 정손 먹어줄게요. 이러면은 피오라한테 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찾을 게 제이스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줍니다. 자, 혁신가 세라핀 보내주고요. 다른 쪽도 우리 클론이 보냈네요. 지금까지 10도전자 윤회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